진짜 헤매는 게 불쌍해. 그 어린 시절 먹을 거 하나 없고 입을 거 하나 없던 그 시절. 아야, 뛰지 마라. 배 꺼진다. 이렇게 잔소리하던 게 없는 보고 싶어 죽었구만요. 언니 살아는 계신가요, 언니? 언니!
며느리를 좀 찾았는데 우리 슬련님도 혹시 독자고 저가 장난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? 제가 그걸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조금 장도 배운 게 있는데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못하니까 장군 양반 예. 어머니를 찾게 봐요. 그만 그만요.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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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지가요 우리 언니를 찾네요. 여기 어쨌든 음성 장바닥에 오셨는데 그지가 각설이 타랑 올려드리면서 우리 엄마 한번 찾아볼래요. 계신 분들도 우리 어머니도 가지 좀 찾아주세요. 각설이 타랑 올라가자. 살다 보다 힘들어 살다
때문에 그런가 혼자 할 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만. 아이고 감사해요. 여러분! 네! 여러분! 네! 시가 의미를 찾네요. 시 이름은 시시성을 갖고 있고요. 알지 듣지 전할 일을 써서 남들이 지진이라 부를 때 지진이 이런 지진이가 우리 언니를 찾구만요. 근데 우리 언니 정황은 조시성을 갖고 있고 팔자락을 넘어 아 조팔자라는데 조팔자 자 조팔자 조팔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조팔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언니를 알고 계신가요? 조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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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조팔자 조팔자 장양반 이름이 지진이라고? 왜 지진이요? 언니 이름이 조팔자라고? 조팔자 무슨 왜냐? 우리 아들이 이름이 지진이고 내 이름이 조팔자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우리 아가야 정말로 언니 살아계셨구만요. 아유 고맙고 감사하네. 여러분 덕분에 우리 언니를 찾았네요. 감사하고만요. 언니 그만 그 옷이 생각나요. 뭐? 옛날에 엄마랑 나랑 엄마 찌찌빨고 놀 때 우리 막 신나면 막 북도 치고 막 장구도 치고 했던 그 신나는 놀이마당 그 생각나는가 모르겠네. 그거? 네. 그럼 우리 한번 놀아볼까? 한번 해봐요. 기억이 날지 안 날지. 그래 한번 해보자. 네, 한번 해봅시다. 아들아. 예? 그런데 예. 수영복을 입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. 예. 오늘만큼은 예? 엄마가 예? 수영복을 벗어버리고 수영복만 벗어? 예? 어. 수영복만 벗으면 안 돼? 나는 수영복을 입고 아까 엄마 수영복 못 벗을게. 걱정하지 응? 말고 엄마 아들 네? 사랑하는 우리 지디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조팔자 엄마 네? 하고 아들 바로 신명나게 한번 놀아 보자 신나게 하늘과